20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중요한 이슈,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 한것 중에 또 놀라운 얘기가 정윤회 씨가 부총리급 인사에게 7억 원을 주고 받고 뭐 인사를 하는데 개입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 어떻게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지금 수억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서. 이제 문건을 사실은 가장 센걸 가져와라, 하나만 가져와라 해서 이제 대법원장 사찰에 대한 문건을 제가 직접 봤고요. 그다음에 다른 문건들은 구두로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7억으로 돼 있는 거 맞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부총리급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저희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들은 얘기가? 이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곤란하다.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분이다. 지금도. 네, 지금 부총리급 인사라고 했는데 사실 부총리급 인사가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6명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누구냐? 지금 누리꾼들이 불을 켜고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건 언급한 문건이 작성된 그 시점을 보면은 그 당시부터 그 부총리급으로 있었던 분은 이제 황창현 감사원장이 유일한데 이제 조한규 전 사장이 또 황창현 원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뭐몇명 없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누구냐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조한규 전 사장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윤회 씨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7억 먹은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 그렇게 아닙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죠? 정윤회 씨가 말이에요. 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렇게 그 고소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한규 전 사장이 그 정도의 법적인 그 반격이 올 거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발언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의도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그 정도 뭐 법적인 그 반격이 오더라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길래 어저께 이렇게 발언한 게 아닌가 보여지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특검에서 좀 가려야 되지 않겠네요. 오히려 정신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던진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가 사실 김영환 전 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기 전인 2014년 11월 24일에 송모 전 유경재단 어린이회관 관장의 처족과 김모 씨 부탁으로 7억 원이라고 하는 메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총리급 인선을 위해서 7억을 냈다는 것 말고도 실제로 정윤회 씨가 이 관련해서 정윤회를 만나려면 7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뭐 운전기사의 증언도 나왔었고 하는 거 보면 정윤회 씨가 주요하게 인사 문제에 개입해서 그 청탁을 받았던 것은 여러모로 의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특검에서 정윤회 씨도 함께 전처인 최순실과 함께 조사해 봐야 될 대목은 아닌가라고 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관매직이라는 문제가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또다시 반복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공직사회가 가장 충격적에 빠질 수 없고 특히 김영란법이 거의 형해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좀그 진상을 규명해서 처벌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급이면 참 대단히 그렇죠. 우리나라에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누구나 대상자들이 곤욕을 치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혹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부총리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부총리라는 딱 직함을 정식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두 분하고요. 그리고 감사원장, 국회의장, 민주평통수석부의장. 그건 야당 몫이죠. 어디? 민주평통수석부의장. 아니요, 아니요. 그건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측근이 가는 것이 여당 몫. 야당 몫이죠. 야당 몫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부총리급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지금 총리 다음의 상당히 고도로 그러니까요. 상당히 높은 간직 아닙니까? 여기에 만약에 돈이 7억을 주고 갈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아마 조한규 사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문건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이야기를 한 거지 그거 자체가 저 자신도 지금 이제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확인이 본인의 필요하다는 거겠죠.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세계일보가 그 청와대 유출 문건을 몇개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사실 보도를 못 했어요. 그리고 조한규 사장 자신이
지금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본인이 사장직에서 쫓겨난 셈 아닙니까? 네. 아니, 그 정윤회 씨 청와대에서 녹았던 유출 문건에 나머지 내용들도 청와대에서는 공개를 바라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므로써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조한규 사장 얘기가 보니까 그 이 7억 누가 닦고 뭐 어느 부총리급이라고 거의 문건에 있는 건 아니다. 네. 자기가 취재하면서 알게 되었다는데 문제는 그 문건 처음에 본 시 18건 나온 것 중에 이미 상당 부분 공개되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뭐냐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유경수 고 유경수 여사의 먼 친척인 김 씨가 네. 보면은 정유대를 만나려면은 자기 연결해 줄 때 7억이 든다라고 얘기했던 것하고 뭐가 좀 오버랩 되면서 뭐 엉킨 것 같아요. 네. 심장에는 조한규 사장이 머리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 현직에 있습니다. 잘라서 얘기했다가 오후에는 다시 이용주 의원이 물어보니까 아 황천영 감사원장은 아닙니다. 부정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둘 게 있어요. 보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바로 컴퓨터에 들어가서 세계일보를 딱 쳐보십시오. 홈페이지를 딱 띄우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사고가 뜹니다. 네, 네. 사고. 사고가 딱 뜨는데 뭐냐니까 이미 그 한 닷새 전, 일주일 전부터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한규 사장이 그동안 여러 방송 등에 나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적시하고 있는데 첫 때는 네. 조한규 사장이 이거 청와대, 이놈의 정윤의 문건 이후에, 파동 이후에 그 석 달 위에 잘린 것이 뭐 자기가 그 청와대 압력으로 잘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계일보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미 그전 10월 28일 이전에 내부 감사를 거쳐서 이미 정리하기로 돼 있었다. 네. 두 번째. 그다음에 8건을 갖다가 그동안 쉬쉬 감추고 있다. 그분 아, 제목을 딱딱 세 개를 달아놨어요. 거기는 뭐라고 돼 있냐니까 우리가 17건을 받고 그동안 뭐 2014년 4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이렇게 쭉쭉쭉쭉 이와 같은 보도를 했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 취재 중에 있고 네. 곧 밝힐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로 어제 조한규 네. 사장이 얘기한 것이니까 그 진실 여부를 다투시고 싶으시면 조한규 사장과 세계일보가 법정 가서 다투십시오.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저도 그 세계일보 사고를 봤는데 말이죠. 사실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소추 안에 언론 자유 탄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 사례가 바로 조한규 사장이 이 세계일보 사장직에서 이 쫓겨난 부분을 지금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말자 세계일보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말 그대로 세계일보는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서 사장을 쫓아낸 아주 좀 잘못된 언론사의 길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입장을 지금 정정당당하게 지금 이제 내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금 이제 사측의 입장과 조한규 사장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까 황태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서는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한규 사장의 입장에서는 어제 국민들 앞에서 자신이 그간 당했던 이야기를 낱낱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시청자도 알아야 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서도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의 김영재 의원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이 뉴스 속보의 자막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